안녕하세요, 올리브입니다. 이번에는요, 끝소리 z 하고 끝나는 단어들을 같이 또 배우고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z 하는 소리가요, 얘 발음 기호는 여기 같이 보시면 얘 그대로 z라는 단어, 알파벳이죠? 얘 알파벳에 해당하는 z고요. 단어에는 zoo 할 때의 그 z 하는 소리예요. 네, 입 모양은 보시면 얘 윗니 아랫니 좀 이제 가깝게 두시고요. 입 양쪽 끝을 당겨서 z 하시는데요. 이건 역시 s와 마찬가지로요. 치경 음이에요. 예, 치경에 혀를 먼저 대시고요. 여기 치경 위치는 윗니 안쪽에요. 잇몸하고 만나는 경계지요. 거기에 이제 혀 끝을 먼저 위치해 놓으시고 z 하면서 바람은 밖으로 그리고 이제 성대가 울리도록 진동을 이제 만들어야 하는데요. 예, 그러면 입 모양은 한번 다시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네, 입 모양 하시고 혀끝 치경에 위치하시고요. z 예, z 하면서 바람이 약간 이제 바깥으로 나가면서 진동해서 나는 소리예요. 그러면 첫 소리가 z 올 때는요, 네, 이렇게 한글에 지읒에 해당하는데요. 예, 왜냐면 z 하는데요. 예, 이제 지읒에 해당하는 소리인 거고요. 그래서 단어로 제가 해놓은 것은 동물원이요. zoo. 예, zoo. 그래서 혀끝에 이렇게 z 하는 진동이 꼭 이제 울려야 그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이게 조금 덜안 되시는 분들도 좀 있는데요. 예, z 하면서 성대가 같이 울리도록 자꾸 이제 연습을 예,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zoo. 예, 시작하는 첫 소리. zoo. 같이 해보실게요. z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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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끝소리도 예,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조금 이제 약하게, 예, z 하는 소리를 약하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예, 퀴즈 내는 퀴즈지요. quiz. 예, quiz. 예, 앞소리보단 끝에 좀 약하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quiz. 네, 이렇게 같이 해보실게요. qu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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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금 이제 뒷소리는 약하지요? 그러면 이제 단어로 같이 또 연습해 보실게요. 단어는 첫 번째 단어는 예, 조금 전에 했던 퀴즈예요. 네, 퀴즈. 다음은 buzz. 예, buzz는 이제 벌이 윙윙거리다 라는 뜻이고요. 다음은 jazz. 네, 음악 장르인 거죠? 재즈요. 그 다음은 biz. 네, biz는 산업이란 뜻이에요. 네. 그리고 다음은 maze. 네, maze는 미로 찾기일 때요. 그 미로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haze. 네, haze는요. 이제 안개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같이 단어로 z. 네, 혀끝에 이렇게 전기가 오도록요. 감전되는 것처럼요. z. 이제 준비하셔서 뒤는 이제 약하게 네, 같이 해보실게요. 첫 번째 단어부터요. 네, z. z quiz z quiz 다음 buzz요 z buzz z buzz 네 다음 jazz요 z jazz z jazz 다음 비즈요. z z biz z z biz 다음 maze요. z z maze z z maze 마지막 haze요. z z haze z z haze 네, 요 haze는 안개란 뜻도 있고요. 이제 연무라고 이제 저기 이제 산에 가면 안개처럼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이제 연무란 뜻도 있어요. 예, 그리고 z가 두 개씩 있는 것도 예,
그냥 한 번, 즈 하고 한번 소리 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에 문장으로 같이 또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 문장은요. The quiz is about jazz. 예. 퀴즈는요. 예, 그 퀴즈는 재즈에 관한 겁니다. 그런 문장이고요. 다음은 There's haze in the maze. 네. 미로 안에 안개가 있어요. 라는 문장이고요. 다음은 You said buzz or biz. 네. 너는 버즈라고 한 거야? 아니면 비즈라고 한 거야? 라는 이제 질문이죠. 예, 질문을 이렇게 꼭 의문문으로만 물어보지 않고요. 그냥, you said buzz or biz? 예, 너 버즈라고 한 거야? 비즈라고 한 거야? 이렇게 질문하는 문장으로도 이제 말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러면, 예, z, 이렇게 같이 책 발음으로 먼저 천천히 연습해 볼게요. The quiz is about jazz. The quiz is about jazz. The quiz is about jazz. 네, 두 번째요. There's haze in the maze. There's haze in the maze. There's haze in the maze. 네, 마지막이요. You said buzz or biz? You said buzz or biz? You said buzz or biz? 네, 그럼 이번에는요, 연음 같이 보시고, 대화 발음으로 조금 이제 빠르게 또 해볼게요. The quizzes, 예, quizzes. 뒤에 quiz 할때 자음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is 할때 모음 소리가 왔지요. 그래서 이 자음이 모음이랑 합쳐져서 quizzes 이렇게 돼요. The quizzes. Quizzes. 네, 그래서 the quizzes about jazz. 예, 그러면 이제 대화 발음 해볼게요. The quiz is about jazz. The quiz is about jazz. The quiz is about jazz. 네, 다음이요. There's a haze in, 예, haze in. 네, there's a haze in the maze 할 때요. Haze in. Hazen 이렇게 연음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번 해볼게요. There's a haze in the ma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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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참고로요. 이게 z 하려면 there's haze in the maze 이렇게 빨리 다음 걸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z 발음을 너무 자세하게 하려면요. 그래서 there's haze in the maze 약간 스에 가까운 z 소리예요. 너무 이렇게 there's haze in the maze 이렇게 다 챙겨서 z 소리를 정확하게 내려고 하진 않으셔야 이제 매끄럽게 단어가 따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there's haze in the maze 예, 어떻게 z를 들을 때는 s에 가까운 소리가 들리기도 해요. 네, 이제 z 너무 이렇게 세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이제 s, z 혀끝이 치경에 닿는 위치가 같기 때문에요. z 하고 진동이 크게 들리지 않으면 z, z 예, s에 좀 가깝게 들려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발음하시면 돼요. 네, 마지막은요. You said buzz or biz? 예, you said buzz or 예. 예, you said it. You said. 예, said 하지 않고 you said it. 이게 또 flap T and D라는 동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said가 아니고 you said it. You said it. 약간 르에 가까운 소리 들리시죠? You said it. 예, 이제 부드러운 soft D 소리인데요.
리을에 가까운 두 소리예요. 사르 르르르르르. 그래서 유사르 유사르. 예, 유사르. 예, 세드 아니고요. 그렇죠? 유사르 유사르 하고요. 그다음은 buzz or 하고 z 해서 자음 끝났고요. 다음에 또 모음 왔어요. 그래서 buzz or buzzer 이렇게 또 buzzer 하고 연음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또 이제 세번 해볼게요. You said a buzz or biz? You said a buzz or biz? You said a buzz or biz? Now, you said a buzz or biz? 예, or 있을 때는요, buzz or biz 하고 뒤가 내려가지요. 의문문이라고 무조건 뒤에 다 올리는 건 아니에요. 네, 세 번씩도 조금 z 발음 어려운데요. 예, 또 고생하셨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리브만큼 영어 발음할 수 있을 때까지 파이팅 하시고요. Practice makes perfect.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great day.